떠. 진구가 가족들을 공격할 때마다 유일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모두가 집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즉, 녀석은 집을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고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사람이 사는 공간, 개가 사는 공간, 영역을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제 선을 정확하게 거치면은 자기가 그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편한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이댁엔 마당이 있기에 영역을 안팎으로 나누기로 했다. 달라졌어요. 또 수술의 효과로 공격 성향이 억제된 것을 확인한 후엔 서열을 잡는 훈련이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던 개 진구. 비록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진구와 함께 웃음 짓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더더시 진기한 바다 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여수의 한 수족관. 형형색색 화려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물고기들로부터 아름답고 신비한 자태를 뽐내는 독특한 외모의 소유자들까지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제작진을 반기는데, 그런데 대체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 저기 혹시 오늘의 주인공이 너니? 난 아닌데요. 저쪽으로 가보쇼. 유난히 사람들로 붐비는 곳. 보는 사람들마다 입덕 벌어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 이곳 최고의 인기 스타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TV 동물농장 주인공으로 전격 발탁된 아빠 왜 인자 왔어? 반갑구만. 하얀 몸에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 북극의 흰 고래 벨루가. 벨루가는 하야타라는 뜻의 러시아어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처음 태어났을 땐 몸 색깔이 진한 회색이지만 커갈수록 색이 옅어져 10살 정도가 되면 완벽한 흰색이 된다. 우리 몇 살이게요? 생긴 건 돌고래에 더 가깝지만 몸 길이가 최대 4m 이상 자라기 때문에 돌고래가 아닌 고래로 분류되는 벨루가. 오, 여기도 카메라 있네. 안녕. 아, 예뻐요. 잘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활달하고 장난기만한 이 녀석들은 1년 전 희귀종 보존을 위한 연구를 위해 국내 최초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무지무지 귀하신 몸이란다. 굉장히 굉장히 활발해 보여요. 얘가 5살 된 루이고요. 아, 제가요? 네, 얘가 4살 된 루오. 4살 된 루오. 귀여워요. 아, 진짜 귀여워요. 나이 밝히지 마. 이래봬도 장가갈 나이 다 됐다니까요. 입이 아닌 머리 위에 있는 숨구멍으로 고음의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 연기가 나오네요. 네. 잘했어. 아, 귀여워. 칭찬의 벨루가도 춤추게 하죠. 하여 바다의 카나리아로 불리기도 한다고. 그런데 한바탕 요란하게 인사를 하고는 갑자기 어딘가로 바쁘게 헤엄쳐가는 두 녀석. 웬 수중 철문 앞에 고개를 들이대고서는 대체 뭘 들여다보는 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데, 가족이 저 철문 밖에 있나요? 곧이어 다른 한 마리까지 합세. 아니 저기에 뭐가 있게 저러는 건지. 그때 철문 너머로 뭔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또 한 마리의 벨루가? 그러고 보니 넓은 수조 안쪽에 딸려있는 작은 예비 수조에 혼자만 따로 격리되어 있는 한 녀석. 죽겠는데요? 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얘가 지금 올해 나이 3살이 된 티나. 어머, 안녕하세요. 세 마리의 벨루가 중 유일한 홍일점인 티나다. 바깥쪽에 있는 수컷들이 네. 너무 괴롭혀가지고 지금 따로 격리해놓은 상태예요. 아이고. 사육사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 밤새 수컷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녀석. 이렇게 상처를 좀 많이 냈어요, 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나은 편인데 그래도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부터 등까지 그냥 티나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다. 많이 아프겠네. 상태고요.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놀랐는지 이틀 동안 밥도 먹지 않았다는데. 어이 잘하네. 아이고. 루이.
루이. 네, 루이가